오늘 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만기일이었거든요. 네. 만기일이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밑으로 빠지면 안 좋은 변동성이지만 네. 위로 올라가면 또 이건 고마운 거거든요. 오늘은 코스피가 31포인트, 코스닥은 7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둘 다 뭐 1.5%, 1.2% 이렇게 올랐으면 네. 굉장히 큰 폭의 최근 상승에 비하면 꽤 큰 상승이었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무려 현물을 5,039억 원이나 순매수했고요. 네. 기관은 이제 3,200억. 이제 둘이 합쳐서 8,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네. 여기다가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2만 3천 계약을 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번까지 이제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배당을 지금 팔면 이제 배당을 못 하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FOMC 이후에 네. FOMC 이후에 이제 뭐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됐고 이제 모두가 예상하긴 했지만 금리 동결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행보들 그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보험성을 인하를 한 건데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건 보험성 인하는 끝났다. 그리고 무역 협상 관련돼서도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레포 시장 불안 안화를 위해서 이 단기 금리 이 완화를 위해서 만기가 더 긴 쿠폰을 매입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논란은 있지만 네. 하여튼 지금보다 돈 좀 더 풀다는 뜻이죠. 네. 파월 의장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양적 완화는 아니고 그냥 단기금리 레포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기금리만 하는 건데 네.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라 뭐 3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양적 완화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달러가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이게 신흥시장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줘야 안전자산인 달러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네. 신흥시장 위험자산인 신흥시장으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원화가 7원 90전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86원에 마감했네요. 네. 예. 이게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외국인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저가의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물량도 있었을 거고 네. 만기일에. 그다음에 뭐 매수 차익 잔고라고 해서 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선물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상태였어요. 선물 가격이. 그래서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그런 거래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 네. 선물 가치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기관은 선물을 팔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사면 하나는 팔아줘야 되니까 기관이 선물을 팔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선물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기관이 장중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대형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전반적으로 다 좋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뭐 다시 고점 거의 근처까지 갔더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강한 매수 기회를 그 큰 주식이 한 이틀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어제 최근에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은 조금씩 팔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한 6거래 연속 들어왔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이제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개별 뭐 찍어서 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대형주만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그런 프로그램 매수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이렇게 조금 뭐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네. 최근 며칠 한 5거래일 정도 뭐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듣고 아람코 상장 첫날인데 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10% 올랐다고 하는 걸 보니 사우디 주식시장은 10%가 상한가구나 네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타다우 증시가 상한가가 10%인지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되게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우디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말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상한가를 가긴 갔는데 제가 이거 IPO 할 때도 이거 약간 속빙 강정이었다. 네. 경쟁률도 많지 않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상한가를 갔네. 뭐 별로라며 왜 상한가 갔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한테 180일 동안 주식을 안 팔면 10주당 한 주를 더 주기로 약속을 했대. 이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없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IPO한 물량 중에 대부분 거의 85%는 기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사우디 기업이라든지 사우디 정부, 뭐 사우디 투자청 이런 데가 가지고 있고 해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기관 물량 전체 물량의 5%뿐이 안 돼요. 그럼 지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거기다 개인까지 못 팔게 뭐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한 주 더 준다고 꼬시면서 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팔 물량이 없으니까 상한가를 간 건데 진짜 가치는 이제 개인 락업이 풀리는 180일 이후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는 뭐 어떻게 볼 건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상장 첫날 상한가 가면서 애플의 시총을 뭐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뭐 그렇게 돼버렸죠. 이게 이 주식이 앞으로 국제 유가하고 연동을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많이 연동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뭐 그 유가 이 가치랑 연동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다른 뉴스. 오늘 최근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업종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카메라 모듈. 네. 스마트폰에 네. 탑재되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렇죠. 지금 어제 이제 베트남에서 갤럭시 A 시리즈 공개를 하면서 네. 카메라 투명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추세는 네. 카메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음흠.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이 카메라 탑재 그러니까 트리플 카메라나 쿼드 카메라 탑재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 눈이 4개인 거예요? 그 4개라는 게 인덕션 그 아궁이가 4개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3개 있는 것보다 4개 있는 게 왜 좋아서 4개를 하죠? 일단은 다 기능이 달라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일반 카메라. 두 번째는 광각. 넓게 찍을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망원. 네. 멀리 있는 거 찍을 수 있는 거. 이 네 번째 들어가는 거는 접사. 예. 가까이 있는 아주 거? 가까이 있는 거. 왜냐면 요새 SNS 하면 이제 막 음식 같은 거 이렇게 가까이서 네네. 찍고 막 그런 예. 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접사 렌즈까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 보통 카메라는 그것이 하나의 카메라에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아궁이는 하나고 네. 거기서 이제 렌즈가 좀 바뀌면서 렌즈가 길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그쵸. 하고 그런데 그쵸. 역시 카메라는 기자 출신이셔서 네. 그쪽에 잘 아시는군요. 아니 카메라 그 정도는 굳이 기자 아니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기능을 넣으려면 그 다 하나씩 하나씩 그 인덕션 아궁이를 달아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커져버리잖아요. 스마트폰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그거 네.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그렇죠, 막기 그렇죠? 위해서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뭐 사실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카메라로 되면서 예전에는 한 개만 들어가 두 개만 들어가도 됐던 것이 이제는 총 6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두 개, 뒤에 네 개. 네네. 뭐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좋아질 거다. 경쟁력이. 그리고 한 모듈 안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술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단가 자체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쪽에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소식 재미있습니까? 오늘 보험 업종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조금 이제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보험이면 생보 아니면 화재보험? 화재. 손보. 실손. 네. 손보. 왜요? 이제 보험료가 좀 오르게 생겼어요. 실손보험료? 네. 병원 자주 가니까. 그렇죠. 실손보험 있으세요? 하면 있다고 그러면 치료가 달라지니까. 굳이 받지 않아도 돼. 도수치료 같은 거 이거 막 받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무섭습니다. 그런 네.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받지 않아야 될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저는 사실 한 몇 년 전에 어깨가 많이 아팠었는데 네. 도수치료를 자꾸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수치료 받으면 얼마예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보험이 되니까 막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어제 금융당국 공사 보험정책협의체라는 예. 게 있다라고 해요. 예. 여기 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이 확대되면서 손해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건강보험이
네. 예. 아, 아니죠, 아니죠. 보험업체 손해율. 보험업계에서 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원가거든요. 원가. 좀 더 병원 많이 다녔다는 뜻인데. 그렇죠. 아, 건강보험에 보험 덕분에 좀 병원비가 싸지니까. 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해서 뭐 요율을 뭐 올려라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예. 저희 업계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보면 한 10에서 20% 사이에 오를 거다. 많이 오르면 20%. 많이 네. 오르면 20%. 적게 오르면 그러니까 이게 또 눈치를 봐서 또 적게 올릴 수도 있으니까 10에서 15% 정도 뭐 이렇게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다 이제 또 자동차 보험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내년도에 한 5% 가량 올릴 거다라는 이제 업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도? 네. 그러면 실손 보험도 오르고 자동차 보험도 오르고 저희 집에 애를 둘 키우다 보니까 실손 보험이 지금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와이프, 애 둘. 본인 건 왜 없어요? 저는 생명 보험만 있습니다. 진짜 정말 가족 사진에 아빠 얼굴은 없다. 왜 아빠는 그때 사진 찍고 있어야 되니까. 실손 보험은 이제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박 차장님은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병원비 때문에. 저는요. 도수 치료도 못 받고. 회사에서 해주니까요. 회사에서. 아 회사에서 해줘요? 네. 한투에서? 아 가족들도 다 해주는데. 네. 네 다 해주는데. 아 좋은 회사구나.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없습니다. 실손 보험. 자동차 보험이 있죠.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업계에서는 자동차 범퍼 값이 많이 올랐다. 요몇년 몇 사이에 한번 네. 알아봐라. 현대모비스 저기를 견제하지 않으면 계속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 뭐그 얘기도 하시더군요. 아 이게 사실 현대모비스가 다 특허를 내놨거든요. 그 부품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뭐 자기 다. 그래서 원래 보험은 저작권이 있으니까. 모비스 거 외제차는 이제 다른 부품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박 차장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실손 보험은 네. 실손 보험의 보험료는 그냥 내 또래들이 같이 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랑 박 차장님이랑 둘이 같은 또래고 같이 보험료 보험 가입했는데 네. 박 차장님은 매일 뻔질나게 가서 도수치료 받고. 네. 네. 저는 뭐 맨날 방송하느라고 바쁘니까 병원 갈 네. 시간도 없어서 못 가고 네. 그런데도 내년에 보험료는 똑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안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자동차 보험은 원질나게 사고 내면 보험료는 많이 오르고 저처럼 무사고면 보험료 자꾸 내려가는데 실손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나 네. 뭐 안 가는 저나 약간의 차이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를 많이 다니시는 분은 더 보험료가 많이 오르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고. 야 병원 간 게 무슨 잘못이냐? 뭐 안 그럼 더 불쌍한 친구들인데 보험의 취지가 그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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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하자. 어디 무서워서 병원 가겠니 그럼? 그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네.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많이 간 사람은 몸이 아파서 그렇죠.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이게 도의적으로 보면 이 보험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이 힘을 합쳐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자 이 뭐 네. 이런 건데 예. 거기서 올려버리면 그건 너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그래서 저는 안 올리는 게 맞다 여쭤봤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좌판지 우판지 좀 알고 싶어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긴 하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면 보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지영 차장님 내일까지 이벤트를 하는 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지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